다시 또 부는 거예요? 울던 버릇이 다시 살짝 나오네. 이걸 자꾸 온오프 스위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떤 행동 변화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고, 그 행동 변화 포인트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학습된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뇌세포, 뇌과학에서 배웠듯이 그 연결됐던 회로가 완전히 새로운 경로가 형성돼야 돼, 행동 경로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에 연결되어 있던 이 신경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동이 혼재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빈도수가 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개들의 행동 변화를, 그러니까 교육을 생각해야지 온오프처럼 어느 한순간 이 행동은 사라지고 이 행동은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한다고 사람도 버릇고치기.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파악한 걸 수도 있어요. 세 단발의 여덟까지 그 신경망이 계속 남아있는 있다.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이 되더라도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고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자제하고 하면서 그렇죠. 다시 물더러 옛날에는 물고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의기양양이었던 이제는 본인이 나도 모르게 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이런 버릇은 고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정도 그 의미인가요? 그 정도 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인간을 지배했겠죠. 전복했겠죠. 아, 그 귀여운 외모로 나를 존대하는. 그래서 아까도 살짝 자기가 가서 가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심리 상태를 분석해 보면은 사람 자체를 낯선 사람 자체를 경계를 하고 마음을 닫아놨잖아요. 이제는 갔어요. 가는 것까지 자기가 가놓고서 옆에 살짝 만지려고 했더니 옛날 습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신경회로 또 다시 사고가 흐르면 행동이 흐르면서 왕 하고서 입질을 했는데 살짝 긁히는 피는 안 나고 살짝 껍질만 긁혔는데 다행히 얘도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전전두엽에서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전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걔들이 전전두엽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뇌를 보면은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뒤쪽하고 앞쪽하고 뒤쪽이 이제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에요. 감각은 우리 각 몸에 있는 신체 장기로부터 올라오는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촉각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척수를 타고서 신경망을 타고서 뒤쪽 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인지를 해요. 그 앞에 쪽의 반쪽의 뇌는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하행을 시켜요. 신경 신호를 가지고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입을 움직이게 해서 물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요거를 인간의 뇌와 개의 뇌는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특정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뇌와 개의 뇌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커다란 특징은 요 앞부의 전전두엽. 이게 이제 통제하고 추론하고 자기의 행동을 자제시키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하면 이쪽 영역이 그나마 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훈련은 행동을 제어하려고 그러지만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뇌 쪽을 자극하고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발달시키는 거예요. 제 지능을 높이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이 전전두엽을 셀프 컨트롤을 하면 전전두엽이 약간 발달을 해요. 물론 인간의 수준까지 발달은 못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한다고요. 어떤 행동을 그냥 무작정 감각 수용하고 행동 이쪽 뇌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들은 뒤에서 감각 수용을 하고 앞에서는 행동 지시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는 순간 파! 손이 갖다 대는 순간 감각, 눈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간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근데 달라진 거는 분명히 과정에서 예전처럼 심하게 무는 과정이 완화된 거죠. 살짝 입질만 하고만은. 그런데 옛날 그 뇌회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신경회로가 남아있어요. 뇌회로가. 그러니까 예전엔 아예 가까이 가질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람한테 가까이 가요. 근데 가까이 갔다가
행동이 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근데 이제 전전두엽 쪽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입질 통제가 아직 덜 발달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만지면 또 괜찮아요. 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학습돼 있는 기존에 학습돼 있는 데서 후뇌 쪽, 전뇌 쪽, 그 다음에 인간은 요 가운데 기억 충추가 있어요. 해마 쪽에 이 기억에 저장을 해요. 근데 동물들은 이 저장 능력이 거의 없어요. 약해요. 아주 작아요. 복잡한 것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전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 두 가지 기능이. 근데 인간은 감각을 한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 기억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만난 동창을 딱 만났을 때 그 10년 전에 이 감각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에서 꺼내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감각으로 들어온 눈으로 들어온 동창의 외모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해요. 어제 전전두엽에서. 근데 걔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내가 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 해마 쪽의 저장 공간이 너무 작아요. 용량이, 메모리 용량이. 그래서 선생님이 찬이 같은 경우 예전에 글을 장문 올려주셨잖아요. 찬이가 저렇게 이제 그 자신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레드 눈으로 팍 치솟는 네. 거를 어떻게 교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려면은 걔가 와가지고 치고 빠지고를 하면서 얘한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걔는 없으니까는 아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제력을 키워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이미 뇌의 가소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지나면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나이 들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습관 버리기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 생각 바꾸기 진짜 힘들어. 완고해요. 우리가 봐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완고하잖아요.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걔들한테는 우리는 팩레이어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의 유전자에 아예 각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에요. 그걸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이제 견주가 들어오면서 형성돼 있던 그 회로, 옛날에 형성돼 있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 그쪽으로 신호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가 나처럼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게 되면은 그 회로, 옛날의 그 행동 회로가 점점 약해지면서 팩레이어에서 리더십 팔로워의 회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얘는 이미 그 회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리더십 팔로워십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팩레이어에서 리더십 팔로우십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 회로를 내가 만들어요. 이제까지 그 회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뇌 속에서.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얘는 나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한다고요. 그 힘은 되게 강력해요. 왜?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찬이는 이제까지 약간 생존 때문에 약간 그 발동됐던 문제들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과잉 방어 본능이에요. 네. 예. 과거에 예. 하나랑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하나도 과잉 방어 본능이 있어요. 얘가 다른 애가 자기한테 으르렁 하면 보통 애들은 매우는 회피해요. 아 짜식 하면서. 근데 얘는 레드 존으로 들어가요. 그게 트리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해요. 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세게는 안 물어요. 당연히 보더콜리 피가 흘러가지고. 보더콜리 세게 안 물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브리딩 되면서 양을 막 심하게 물어뜯으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다 배제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더콜리는 이제 물 때 보면은 살살 물어요. 그래서 외피만 찢어져요. 걔네들은 물어가지고 털어도. 근데 털지도 않고 잘. 내일도 양을 보아서 가끔 가다가 물어요. 목 쪽을 물고서 매달려요. 뭐 상처는 안 나요. 근데 양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정도까지는 물어요. 보더콜리가. 하나도 보더콜리 피가 반쯤 흐르다 보니까 그 정도 세 개는 안 물어가지고 다행히 작은 레오도 외피만
찢어지는 네. 정도. 근데 얘가 으르렁 된 거야, 작은 네오가. 얘는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레드존으로 들어가면서 눈 뒤집혀버려. 걔 행동을 보면은 달달달달 떨고 있어. 입을 떨고 있어. 흥분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물 때 보면 완전 눈이 돌아가 있어요. 광경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예, 자기 과잉 방어 본능, 오버액션을 하는 거거든. 이성을 잃고서 분노 조절장애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것. 분노 조절장애. 네. 찬이도 거의 비슷해요. 그 어떤 트리거가 자기한테 위협적인 트리거 딱 나오면은 갑자기 레드 존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액션을 해요. 막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광인 모드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조절 능력, 그게 지금 상실된 거예요. 전전두엽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전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나 개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해요. 감정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풍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데 다시 정상이성을 찾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아 그래가지고 쟤도 저 진짜 완전 갑자기 싹 멀쩡한 척 물 마시고 네. 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간지라고 비슷해요. 간지 발작하고 그런 상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작동할 수 있는 건 리더십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에 의한 거지. 본능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때 리더십이 작동이 돼요. 개입하면은. 근데 아까 이제 그걸 딱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 네, 레오가 갑자기 딱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레오 변주님이 레오를 저리 가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았어요? 맞아요. 그냥 레오는 걔는 레드존까지 들어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꺼 빠져 그러면 빠져요. 아 레오가 들어왔던 게 약간 어쨌든 간에 걔들, 애들이 흥분하니까 그걸 말리려고 주고 예, 들어왔다가 말리려 들어왔다가 예. 그만하라고! 아. 근데 만약에 아까 그렇게 들어왔을 때 레오 변주님이 딱 가라고 한 게 레오가 들어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돼요. 이미 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간 거고 분노 조절 장애 상태로 광견 상태로 들어간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찬이가 계속 들어오잖아. 내가 얘를 잡고 얘는 차분해졌어요. 근데 찬이가 계속 들어오잖아. 광견 모드에 들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광견 모드에 빠지진 않고 방어적 모드에 이제 들어간 거고. 그래서 찬이를 잡으라고 했던 거야. 계속 잡고 계세요. 왜 두세 번 계속 노니까 계속 오고 노니까 계속 오고 광경 모드가 안 꺼진 거예요. 그걸 레드 존이라고 이제 영어에선 표현하고 나는 광경 모드 광인 모드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레드 존이라고는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 결국에는 리더십 네, 그때는 리더십밖에 없어요. 제어할 수 있는 게 얘를 내가 잡고 있었으면은 내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막았을 건데 얘 꼬리를 내가 잡고 있는 바람에 봄이 꼬리를 예. 봄이는 쟤는 방어적 태도만 취했던 거예요. 들어오니까 물고 들어오니까 물려고 하고 오지 말라고 그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는 정상 모드였는데 하나는 관견 모드. 그러니까 제 찬이가 관견 모드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리더십으로 막아줘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강하게 뭐야 하고 그것이 않고서는 쟤는 그 상태로 들어가면 아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는 막 이러는데 아까 딱 안고 있으니까는 막 그래도 그때는 모두가 체제된 상태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해답은 리더십. 그 전에 리더십으로 차분하게 분위기만 엄마가 오니까 애가 흥분 모드에서 광견 모드로 더 전환해 버린 거예요. 거 엄마가 와서 흥분 모드로 간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자극이 들어온 거죠. 광견 모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행동심리 분석은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문제는 제가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맨날 리더십 다 알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내 꼬공 왔구나. 나를 춘배하라 나를 괜찮아요. 뭐 그것만 조심하고 그걸 내가 그 상황에 딱 쓸 때 핸들링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개만 조진다는 게 그런 거야. 개만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 근데 저는 개가 두 마리잖아요. 그러면 용순이랑 저의 관계는 용순이는 관견 모드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는 개가 아니에요. 아니어서 그런 네. 거지 리더와 팔로우십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냥 친구 동료 관계 네, 동료 정도 약간 용순이도 도미넌트한 개가 아니에요. 쟤도 찬이도 도미넌트한 개가 아니에요. 관견 모드로 들어갈 뿐이지 저게 뭐 도미넌트한 그런 걸로 분석이 안 돼요. 서열 이런 걸로 저거는 행동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팀은 이쪽 팩은 보면은 쪼래 팩들끼리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거예요. 도미넌트하지 않은 개들끼리 평화주의자들만 모아놓은 거죠. 거기서 도미넌트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개는 현주예요. 노력 여부에 따라서 능력자니까. 능력자니까. 음식을 구역에서 그렇죠. 먹이를 구역에서 먹이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애들을 같이 지져줬더니 근데 본인이 리더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한번 빡쳐서 지져줬더니 애들이 조용하네. 아 그래요? 알면서 안 하시는 뭐 상관없어요. 뚱설레는요? 뚱설레도 뭐 거의 집사수지 있죠 뭐. 같이 개가 되어보시네. 저 그렇게 애들이 예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예뻐요. 아니에요. 이미 눈에서 뿔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쳐다보는 순간 몸으로는 안 예뻐요 하지만 이미 몸은 이뻐하고 있어. 아니, 너무 작으니까. 용순이 예뻐하는 거 요새는 내 식구 이러면서 아까도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운동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용순이가 갑자기 딴짓할 내가 제가 오면서 용순 뭐 봐 이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팍 올라온 거죠. 예. 그러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걔들한테 말 걸지 말고 그냥 쿨하게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러라는데 그것들을 못해요. 그거는 인간들 그거는 인간들이 못해요. 나 같은 신이나 가든가지 개신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쟤네는 이쁨 받으려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쁨 해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뭐 저 단계까지 들어 이제 분석이 다 됐으니까 저 단계까지 들어갈 때 바로 통제가 컨트롤 딱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서 계속 이뻐해주지 말고. 근데 리더가 되려면은 만지지 말고 그냥 딱 위험 있게 가끔씩 먹을 것만 딱 아니에요. 쟤 얘 만져요. 아까 이게 하고 나서 손 긁히고 나선 다음에 내가 만졌어요. 네. 네, 괜찮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만져도 돼요. 만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만지더라도 그냥 내가 얘를 아이 막 이뻐 이런 마인드로 만지지 말고 귀엽네. 귀여워 그래 그다음 만지다가 툭툭 치면서 가봐 이제 내 욕심만 채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욕심을 막 이렇게 채우지 말고 이렇게 착 채우다가 속으로 막 좋아 죽겠지만 딱 억누르면서 부드럽게 만지고 툭툭 가봐라 발로 가봐 이런 마인드로. 그건 발로 차는 거 잘하는데. 아 발로 차. 맨날 그렇게 차는 거 맞아요. 그거는 발로 차는 거. 그 차는 거와 달라 이거 얘 내가 안 차잖아. 그냥 말로 찬다고 표현하지 마음으로 차는 거지 마음으로. 마음으로 찬다 그래야지 차니? 아마 발로 차면서도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시게. 눈 뜨고 자요. 귀여워. 그래도 이제 아예 저렇게 누워서 자버리네. 예, 편하게 이제 경계가 풀린 거예요. 저번 주랑 또 다른데. 네. 아 저번 주에는 개들이 또 있었구나. 아 그렇죠. 편하게 이제 세상 이제 사람은 경계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개는 싫어. 근데 아직도 개는 왜냐하면 으르렁대는
제,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학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민하고 경계성이 강한 개를 사회화를 안 시킨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다른 개들을 만나니까 얘가 으르렁대요. 그러면 그 으르렁 것에 대해서 찬이같이 자기 방어본 그게 강한 애들은 반격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얘는 으르렁 확, 으르렁 확,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들에 대한 경계 방어 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얘는 방어적으로 으르렁. 큰 개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왜 으르렁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개들이니까. 그 환경을. 그게 계속 반복되었던 게 지금. 지금까지 왔고. 이제 으르렁되는 것들을 조금 줄어 마이그레이션 됐죠. 미티게이트 됐죠. 마이그레이트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완화됐는데 예, 그러나 지금 혼대돼서 나타나고 약하게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회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감각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회화의 목적이지 무슨 둔감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맞아, 옛날에는 무슨 둔감하나 둔감하나 이따위 개념들을 계속 지금 훈련사들도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멍청...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둔감하라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죠. 있었던 거니까 환경을 노출시켜가지고 더 심화될 텐데. 그래서 뭐 둔감화라는 개념으로 쓰더라도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둔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적대적 환경을 억셉트 수용하고 오버컴 극복하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근데 인간들은 멍청하게 그 과정을 둔감화라고 둔해지는 거라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쓰면서. 근데 또 그거를 이제 오버컴 하는 개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막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막 그걸 못 받아들이는 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면 이제 그런 개들은 쟤는 막 약간 이상한 개다 하면. 근데 사실은 그런 개들은 없어요. 그 개한테 맞게끔 환경 설정해서 극복할 수 있게. 그 전 단계를 교육 단계를 놓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기질적으로 뭐 예민하다는 행동을 할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모견이 어쨌든 간에 뭐 원래는 이제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 모든 환경. 그렇죠. 그런 것들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정적 상태를 파악하니까 얘는 다른 개랑 달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유전이라고 돌려버려요. 기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유전적 조합이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지만 예,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은 유전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유전이 행동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 70%는 네. 7, 80%, 6, 70% 그 정도는 후천적인 환경 학습에 결과예요. 근데 그때 시기를 놓치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얘가 어떤 상태에 걔들이 있겠죠. 그걸 보고서 이걸 유전적이라고 다들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 과거는 과거 히스토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조사도 안 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조사도 안 하고 사람의 참 편리하죠. 자기 멋대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결론 내려버리고 얘는 내가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행동심리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행동심리까지 유전적으로 보는 거는 얘네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진짜 그럼 잘못하다가는 그 인간까지 넘어가는 그 인간까지 넘어 크게 네. 우생학인 네, 거예요. 네. 진짜. 네. 그럼 히틀러네. 히틀러가 되는 거죠. 유전이 처음에 발달됐을 때는 막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물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졌어요. 그때 나타난 학문적 조류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후에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살아온 성장 과정이라든지 교육
환경들이 중요시 됐잖아. 그게 행동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이 생물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행동 특성도 행동 심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변하고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된 건 유전적인 건가요? 저 어떤 뇌과학자가 쓴 글 봤어요. 자기 뇌 사이코패스들 뇌를 이제 하다가 모르고 자기 뇌 사진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 뇌가 사이코패스인 걸 알고 이제 조상들까지 다 봤는데 조상들 중에 진짜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많았는데 왜 자기는 발현이 안 됐을까 했더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는지조차 우리는 그때 질문을 던져야 돼. 진짜 그런 뇌가 있니? 왜냐하면 뇌는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뇌의 가소성의 정확한 뜻은 그거. 예를 들면은 청각충추가 다치잖아요. 뇌 부분이 다른 뇌세포 뇌 영역 부분이 그걸 넘겨받아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는 이쪽 부위에 뭐 뇌 부위에 다 간장하고 있어라고 정의 내리는 게 사실은 부정확한 거죠. 뇌 가수성 때문에 역할을 서로 분담시키고 이전해 갈 수가 있어요. 부서를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담당 부서를.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어느 참 부분에 문제가 생긴 다른 부분이 이것을 넘겨받는다. 그 부서의 일을. 네.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부서, 대기업에서는 여러 부서 분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다 한 부서가 다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거에 그게 내가 그런 거예요. 네, 그 어릴 때 이제 교육을 원래 모교한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용순이는 어쨌든 모교한테 오래 교육을 받고 온 게고 찬이는 아닌 게 때 제가 가끔씩 용순이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그러면은 약간 이 말을 탁 때려요. 네, 그러면 용순이는 바로 탁 하면서 그러니까 미안하다 막 하는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찬이는 탁 때리면은 몰라요 전혀.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입질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거를 상기시켜주는 이만 때리지 이말 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걔들의 언어 행동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가 이 말을 때리죠 다른 개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또 경고야 약간 이러는 의미로 그냥 으르렁 되면 되고 낮은 소리 으르렁 되거나 정신 근데 으르렁인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으로 주둥이 살짝 강아지 때 어미개가 무는 것처럼 딱 무는 시뮬레이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마 때리는 거고 이게 더 나은 거죠. 개들의 언어니까. 계속 이제 의유나 의견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네. 거죠. 그렇군요.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좀 왜 자기 개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기가 빨리는 건 아니에요. 질문은 나는 토론식 질문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 토론 질문 때문에 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기 빨리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얘기를 해야 될까? 진전이 없는 경우예요. 가리키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3년간 다녔어. 아니 그거 이해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할 뿐이라고 네. 이해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나는 회의가 들어요. 가리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이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어미견이 새끼한테 이렇게 약간 경고할 때 주체님께 살짝 문다 그랬잖아요. 제가 뚱이가 너무 귀여운 그냥 얼굴 입에 집어 넣었거든요. 네, 그게 얘는 혼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혼내지? 아 혼낼 때만 입에 넣어야겠다. 네. 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눈 직접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머리 전체를 넣지는 마세요. 개기스러워. 머리가 입안에 다 들어가면 늑대들은 근데 그게 예정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환경 네, 지금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든다면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용순이가 요즘 계속
레오의 지둥이 아니다 보미가 용순이의 지둥이를 계속 핥아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러면 딱딱 피해요. 알았다고 하면 종종 피하다가 계속 하잖아요.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으앙 하면서 지둥이 살짝 무는 신용을 해요. 그러면 다 끝나요. 그 과정이 이게 아부가 아니라 저는 당신의 영원한 강아지예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는 표현 인간의 의인에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개의 눈 서열이 전 낮아요. 예, 저 좀 잘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의미고요. 근데 한참 조금 하다가 알았어 하고서 싫어하는 표정, 고개 돌리는 표정을 했을 때 이 시그널을 얘가 받아들이고서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고개를 돌려도 쫓아가서 하면은 얘는 입을 살짝 물어요. 그만해 하면서 그럼 얘는 알았습니다. 그때 그거랑 똑같은 과정들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마 안 쳐요. 근데 그러한 행위들은 얘들이 이렇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들은 하는 거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새끼 때 그 행동이에요. 아 그러면 서리가 뚱이 이렇게 주로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핥아주는 것도 그러면 그걸 같은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다행히 내가 됐다. 데드고 있으면 와서 핥아줘. 네, 네. 그 어미개한테 하던 행동이들이거든요. 주둥이 핥아서 먹이 뱉어내라고. 사실은 그 핥은 게 먹이 뱉어내라는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어느 뜻은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아부행위로 나는 강아지예요. 어린 강아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배를 드러내듯이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완화시키죠. 저는 적대의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또 보미 같은 경우는 아직 애기 강아지 맞긴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애기 강아지도 아닌데 그거에 적이 된 거예요. 아 어느 정도 네, 성장을 무리 속에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이제 끼고 살게 되면은 그러한 상호 개들 간의 상호 행동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정신 연령이 낮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인간들도 보면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에 멈춘 사람들이 진짜 많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휘나 논리나 행동을 보면은 정말 거의 중학생 수준의 중고등학교 때의 그 정신 수준의 발달이 멈춘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진짜 관찰해 보세요. 중2병에 걸린 상태. 그 다음에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고 단순해요. 그 1차원적인 논리를 사용해요. 그러면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항상. 뭐 때문에 그게 자극 반응 논리잖아요. 걔랑 똑같아요. 어떻게 뭐 수준이 사고하는 수준이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사실 정신 발달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게 늙어서까지 가요. 그대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분노 정치적인 발언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밀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 수준들이 계속 어른이 돼서도 유지가 됩니다.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런 단순한 생각들 알파 메일이 돼야 돼. 나는 힘센 수컷이 될 거야. 무슨 짐승 같은 생각이에요. 지적인 사람이 돼야죠. 지적 능력, 사고 능력들이 향상되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지. 돈 많고 힘센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왜 여자들이 나를 따르게 할 거야. 멋진 남자라고, 그게 멋진 남자라고 착각을. 얼마나 그게 유치한 생각들이에요, 되게.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사고 방식들이죠.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요 생각하는 게 특히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어요. 경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서 그럴 수 있어요. 생리적으로 그럼 다 같이 항상 나 이겨야 돼. 뭘 가지고 읽고 뭘 가지고 읽게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적 능력으로 나는 자리를 누를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남자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힘이나 재산이나 부나 내가 성공해서 아니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적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은 오래 사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진짜 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집세기냐?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춘 건 좋아. 하지만 그게 네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 뭐 원시시대도 아니고 사냥 나는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 유전자를 잘 키울 거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또는 그런 여자하고 살게 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자가 그러면은 여자들도 내 자식은 잘 키우겠다 가지고 맘충이 사실은 그런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새끼한테 감히 니들이 왕의 유전자를 타고나. 네, 개소리. 타고나면 뭐 할 거야. 민중한테 항상 뒤집히는 게 왕권이고 맨날 왕들은 반명하고 반역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맨날 느끼면서 불안하게 사는데 왕이 뭐 대단한 거야? 네. 나의 목표는 나는 좀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고 그런 좀 고차원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옆에 붙어가지고 단물만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 생각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여러분들도 상상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남자를 원하니 그래서 저는 평창동에 80평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정형적인 이 고등학생 정도의 그것도 있으면서 있으면 좋고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면 더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 이게 또 남녀 성선색설로 들어가지 진화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80평짜리 이면 집 가지고 있으면 그건 빨리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죠. 80평 집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아 오늘 내일까지. 그럼 더 빨리 잡아야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가 데리고 있어야죠. 오늘 내일 하는데 대화가 되려나. 안 되죠. 네. 잠깐만요. 안 들려. 틀니 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개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기가 막혀. 이거 이거 편집해야 되겠는데. 우리만의 버전으로. 네. 그래서 걔들도 이거 그 환경에 자꾸 노출을 시켜가지고 환경을 통해가지고 강박 수용 그 다음에 행동 이것들 행동 풍부화라 그래요. 행동 풍부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세상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의 기능은 경계예요. 경계하지 않고서는 생존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원시 상태로 그대로 나오면 날것 상태로 교육 없이 그대로 놔두면은 세상의 모든 게 경계 상태가 되고 그것은 언시큐어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뇌 편도체에서. 그러면은 이 개는 물론 제약의 수명대로는 살겠지만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나 선생님 제자들도 보면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팩 무리들을 꾸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훈련 견들을 받는 이유가 그렇죠. 새 하나를 네. 세팅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야지 불안한 애들이 몇 명 있으면은 통제하기 통제를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럼 치프 견주님은 어쨌든 지금 이런 애견 쪽으로 가시려고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독립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치프 견주님도 그런 치치포포만으로도 그렇게 팩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있죠. 근데 저녀는 지금도 짖잖아요. 근데 저기 어떤 경우냐면 치포가 얘가 가을이 같은 경우가 그 무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해봅시다. 치포가 얘가 으르렁된다고 공격 행위를 할까요? 회피 행동을 할까요? 회피 행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건 안정된 팩이에요.
긴장된 팩은 와와와와와와와 끝이 없이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팩이 불안정한 팩인 거죠. 근데 가급적 리더가 있고 그 레오 같은 리더가 있으면 그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이제 보더콜리들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 유행인 것 같아요. 견종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보더콜리들이 그런 리더의 이런 자제들이 많고 막 그래서가 그러지는 않아요. 걔 보더콜리는 내가 봤을 때 도미넌트한 견종은 아니에요. 근데 수컷끼리는 털어버리죠. 굉장히 위험해요. 중성화 안 된 수컷끼리 놔두면은 다른 팩끼리 그때는 서로 싸울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모임 가면 항상 싸움 발생했었고 예전에 경험하고 꼭 중성화한 수컷끼리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많이 키운 이유가 어질리티 때문일 수도 있겠네. 예. 그다음에 뭐 똑똑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견종 유행을 탄 거죠. 그 왜 요즘에는 훈련사들이 마리노이즈 많이들 키우잖아요. 예. 그거는 탄력성 되게 좋아요. 보더콜리보다 탄력 보더콜리는 예민해요. 이렇게 머리가 좋다 보니까 강하게 드라이브하잖아요. 애들이 위축돼 버려요. 근데 마리노이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 그럴까? 그게 되게 좋아요. 하락시하게 심하게 다루어도 얘네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견이나 수색견 이런 쪽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 탄력 엄청 좋아요 애들도. 셰퍼드랑 무슨 차이예요? 탄력성 차이가 되겠죠. 셰퍼드는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마리노이즈는 되게 날쌔요. 이렇게 에너제틱해요. 스태미나 넘치고 많이 쓰죠. 근데 그쪽 게의 보더콜리죠. 제가 봤을 때는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요즘 훈련사 준비하면서 마리노이즈 들어와서 키우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마리노이즈를 이제 너무 그런 쪽으로 브리딩하다 보니까 피지컬 퍼포먼스 쪽으로 브리딩하다 보니까 애들의 심리가 조금 뜬 것 같아요. 많이 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또 강하게 오비디언스 같은 것들을 훈련을 하고. 저는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훈련사님이 키우는 개는 행복할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벨트라고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의 운벨트와 인간의 운벨트는 달라요. 그 얘기는 물론 개들이 행복이라는 감정, 필링을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듯이 이모션하고 필링은 다른 거예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필링이에요. 자각해가지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야지 행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들한테는 편안함이 이모션 레벨에서의 편안함이 행복이에요. 자각은 못하지만 릴렉스한 상태. 배부르고 따시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 놓였을 때 애들은 행복을 느낄 거라고요. 그게 행복인지는 자각은 필링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개들한테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색견 훈련을 받은 개가 어렸을 때부터 견주랑 같이 핸들러랑 같이 수색 일을 하는 게 얘한테는 편안하고 당연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견을 만들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더콜리는 약 모르면서 약 모르는 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보더콜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일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 편안한 자기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일이란 말이죠. 그거는 걔 보더콜리한테 행복일 수가 있어요. 수색견도 마찬가지. 마리노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색 경찰견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목적견으로 자란 애들은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거기 불안이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행동을 애들이 수행을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했는데 바로 세뇌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 세뇌의 한계는 어떤 걸까를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세뇌받아가지고 자신의 지상천국이 낙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 행복이 우리가 느낀 행복과 다른 행복일까? 라고 철학적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교를 하게 되면 그 행복이 깨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비교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깨지려면은 우리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자각하고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우리의 행복은 거짓 행복이었어라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 상대적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행복해요. 가진 건 없지만 부자들이 부럽지 않고 부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나는 그닥 추구하지 않아요. 부러워요. 나는 안 부러워요. 아니 선생님이 부러워요. 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행복과 부자가 느끼는 행복은 다른 행복일 거라고요. 그때 내가 그럼 난 불안한 거에 돈이 적으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은 이렇게 같은 사람 내에서도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종끼리 내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벨트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네. 생태학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저희 애들은 그래도 용순이나 찬이 보면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웃는 게 보여요. 웃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웃는 것은 긴장이 이완되고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안한 근육들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져요. 뭔가 기분 좋은 게 느껴지는데 말랑말랑해져요 개들이. 근데 어쨌든 막 그런 훈련사님들이 키운 개들은 어쨌든 훈련사님이 이 개한테 자기 그러니까는 보통 개는 결국에는 견주랑 같이 함께하는 1대1을 하는 그 상황이 가장 즐거울 텐데 다른 개를 신경 써야 되니까 본인 개를 신경 못 쓰고 늘 항상 뒷전이 되는 게 걔네의 삶은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도 행복한 개예요. 항상 그래도 예, 어떤 개들은 있으니까 예. 내가 1순위가 그쵸, 아니더라도 예. 행복해. 대장 개들은 행복해요. 얘네는 불행 행복이라는 개념을 필링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들은 행복해요. 그걸 못 느껴서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예, 예. 행불행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만 살고 주어진 것에 순응하고 그냥 다 행복한 개들만 있는 건데 인간이 보기 인간의 운벨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행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뭐 다른 분들이 반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농장에서 태어나가지고 뜬장에서 사는 개들도 나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 주어진 좁은 공간 속에서 일종의 세뇌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었고 그다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비교를 안 하니까 주어진 것에 순응하고 거기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는 닭뼈에 닭살 조금 붙어. 푼딩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아, 행복하다는 표현은 물론 못 느끼지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개들은 행복한 동물이에요. 인간이 보기엔 불행한 상황이 있더라도 얘네들은 행복해요. 그걸 인간이 배운다면 내가 불행한 처지에 있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개같이 살면. 중교 교훈의 풍금. 예, 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거죠. 삶의 지혜를. 누가 나보고 저 개새끼 그러면 난 되게 좋아해요. 야, 나를 개처럼 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보고 있네. 그 칭찬이에요. 우리한테는. 제일 심한 욕은 성렬 같은 동훈 같은 녀석 그랬을 때. 너씨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게 이씨. 내가 개머리도 보여. 내가 개만 또 못하게 보이니? 홍 엔지님 요즘에 막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대충 끊고 이제 또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